저감 남사고 예언서 말주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감 남사고 예언서에 말주문이 있는데, 이 뜻은 끝말 중의 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변천의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그 끝말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그 끝말에 운이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구시대를 마치고 새로운 시대, 이 오는 새로운 시대는 이제 인간의 모든 노동을 로봇 컴퓨터로다가 100% 대체되는, 그렇게 로봇으로다가 완전히 100% 다 대체되니까, 로봇이 생산하는 모든 물품은 값없이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돈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돈이 없어지고, 돈이 없어지니까 서로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고,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곧 낙원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 오는 시대는 이러한 시대니 이런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하나의 이 구시대를 보내는 구시대를 보내고 새 시대를 맞이하는 그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육식 추산 말세사, 파라는 알무로 추산한 말세의 일, 양인 상쟁 장공사, 두 사람이 서로 상쟁하며 긴 궁을 쏜다. 모든 종교에서는 두 분이 오시기로 돼 있는데, 그두 분이 긴 활을 나타내는 심보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인류를 낙원 사회로다가 다다를 수 있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종교의 경전 또 예언가들이 예언해 놓은 예언서 또 이렇게 오래된 그림에는 그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복희와도 그림인데 여기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하게 보면은 이게 한 줄기 DNA. 이것은 DNA 이중 나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 꼬여 있는 이것은 바로 이 DNA 이중 나선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반수 반인이 아니라 이것은 DNA 이중 나선을 의미하기 위해서,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는 것입니다. 이두 분은 이렇게 한 줄기 DNA에서 나온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줄기 DNA에서 나왔으니까 곧 복제가 되는 것이죠. 자신의 DNA를 복제를 해서 자신을 낳은 복제 쌍둥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DNA를 복제해서 나온 사람이니까, 두분다 남자인 것입니다. 이건 한 분은 여자, 한 분은 남자, 남자, 이렇게, 여자, 남자로다가 보는데, 이것은, 두분다 남성입니다. 그래서 이두 분을 나타내는 이 그림에는, 이제, 모든 종교에서 최후로다 오시는구로다가 한 분, 그 예언된 분이 가지고 오는 그 증표의 도형이 있습니다. 그 도형을 나타내는 육각 심볼, 이것은 육각 심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육각 별무리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육각 별무리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렇게 육각 도형이 나오죠. 육각 별 도형이 나옵니다. 가운데 별은 이
가운데 만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 분은 이 육각 도형을 가지고 오고, 한 분은 이렇게 고구마처럼 생긴 이 별 무리가 있는데, 이것은 이 한반도에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아리랑 동산 부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두 나라 사이에서 나오는 나라, 이렇게 북해와에도에는 모든 종교에서 오시기로 한 분을, 그두 분을 나타내는 이렇게 증거 증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를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29일 질주자는 2020년이 2월 달이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은 윤달이 있어서 2월 달이 29일로 날짜가 되어 있습니다. 2020년은 지금 코로나19로다가 질병이 만연해 있는 상태이죠. 전 세계적으로다가 이 코로나19로다가 질병이 만연해 있어서 지금 전 세계적 경제 파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예언서에서는 바로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앙천통곡 원심무, 우러러 하늘의 통곡함에 원망도 없는 마음이다. 시로 방황 인민, 길 잃고 방황하는 인민들, 조장 절단, 나라의 베풀미 끊어지네. 지금 서민들이 경제가 파탄이 나니까 정부에서는 긴급 지원금을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긴급 지원금마저도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민들이 아주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방도 군자 수도인 길을 찾는 임금 아들, 닦는 길의 사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살 길을 찾는 하늘에서 오신 임금의 아들이 길을 닦고 있습니다. 고장 피난, 높이 베풀어 피안에 어지러움을, 그렇습니다. 이 닥쳐오는 환난을 피하는 그 장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리랑 동산은 이 피난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닥쳐오는 인류의 시련을 피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장소가 바로 아리랑 동산입니다. 부지 시세 장생, 아니하는 때의 세상, 푸르름이 나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갈피를 모르고 우왕좌왕 할때 이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삶의 길로 인도하는 푸르름이 나는 것입니다. 시온 불행 병난, 때의 우는 불행한 질병의 난이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질병이 만연해 있는데, 이 질병뿐만이 아니라 많은 질병들이 앞으로 도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처처봉기 가정,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짓 정치,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혼란하고 뒤숭숭하면 인심이 흉흉해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각박해 있습니다. 이때 일어나는 거짓 정치,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거짓 정치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철부지들 발동 안에
백면 천사 불 같고 백면의 천사를 아니 깨닫는 연고 소불 여의 절망 곳을 아니 따름은 설립의 날에 마음을 끊는 절망이다. 그렇습니다. 이 아리랑 동산을 따르지 않으면 이제 끊는 절망이 절망입니다. 흑비 장군 부의사 어둠에서 스스로 밭을 받드는 장군 이 코빗자를 풀어서 파쇄를 해서 푸는 것입니다. 스스로 밭을 받드는 이 밭은 아리랑 동산을 뜻하는 것이죠. 태조는 바로 이 아리랑 동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큰 밭은 판문점의 큰 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을 받드는 장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권능의 산에 목자의 일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자가 오셔서 일을 펼치는 것입니다. 벤다, 가시나무를 돌이켜 돌려 열어 옮긴다. 버리지부초는 벌하러 목자가 간다. 아비의 도끼를 하늘에서 옮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도끼를, 이 아비의 도끼를 하늘에서 옮기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의 권능을 받아서 천자가 내려와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역천자, 거스르는 하늘, 사람, 하늘을 거스르는 사람, 사인실의 암암리, 죽는 사람이 옷을 입는 어둡고 어두운 마을이다. 원무심소망, 원망 없는 마음으로 곳을 바래라. 악선자 망증 선자멸, 악이 선한 사람으로 망하는 미워함을 성스러운 사람으로 멸한다. 이렇게 악하고 약한 사람이 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서로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이제 착한 사람이 돼서 약한 사람이 다 멸한다는 것입니다. 해성자 불생, 해하는 성인의 사람을 아니한다. 장궁 승패 백금소, 긴 궁의 승패는 태금, 쥐소, 면에 달렸다. 2020년, 21년,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이 해, 이것을 알아보고 이에 따라 이르러야 합니다. 중립정당, 가운데 드는 것이 바르고 마땅한 땅이다. 마땅하다. 이 38선,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38선으로 드는 것이, 아리랑 동산으로 드는 것이 마땅함입니다. 실로 방황 불거, 길을 잃고 방황하며 가지 못한다. 불실 중동, 잃지 않으려면 중간으로 움직여라. 그렇습니다. 이 38선 판문점 쪽으로다가 판문점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신납 임삼퇴각, 매운 나팽의 북방의 38선에 퇴각한다. 물리쳐. 신지 신운 요행, 맵게 가는 운, 매운 운이 요행이다. 홀에 축줄 지닌 용범, 불러와서 쫓아내는 참 사람의 사용법, 해인 조화 임의, 해인의 조화는 삐친 별 선비의 뜻에 있다. 이렇게 이제 선비가 와서 글풀이를 하고 이 진리 글을 풀어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아보고 따라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진인을 따라 이르면 이 해인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선천 비결 독신, 먼저 하늘에서 감춘 말씀을 터놓는 도타움 사람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감춰놓은 이게 모든 예언서의 글을 풀어와서 이제 이렇게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 진리의 길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정첨지 허첨지 정을 다 알려면 비워야 한다. 모두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그 지식들을 모두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진리가 보이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서는 진리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쫓는 바람으로서 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쫓아 따라 이르면 다 알게 됩니다. 우주 산다만상의 이치를 다 알게 됩니다. 천하재성 영신합 천하의 모든 성스러운 신령한 신을 합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각자가 다 자기 신이 옳다고 자기 신을 섬기고 있죠. 이 천하의 모든 신을 합해서 합하는 합함입니다. 이 모든 종교, 모든 믿음을 모든 종교를 합해서 하나로 합하는 하늘의 역사입니다. 연하대 상신명 세계 연꽃의 돈대 아리랑 동산은 위 신의 밝음의 세계라. 그렇습니다. 이 하늘의 도솔천을 땅에다 베껴짓는 융화 세계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정도령 도시 천운 불피 정의 길 신령한 도읍은 바른 하늘 운행으로 불변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근본의 진리를 우주 삼라만상의 근본의 진리, 근본의 진리로다가 펼치는 역사이므로 이것은 절대 진리로서 변하지 않는 불변입니다. 이 불변의 진리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명로, 생명의 길은 정감 예원 문무 중, 정감 예원 으뜸의 구를 중에 이제 전전 궁궁 으르르 이로움이 있는 전전 궁궁 으르는 낙반 사유 떨어지는 수반의 숨쉼의 젖은 석정수 감로우는 가해 십승 도령 옳게 푸는 십승의 길에 신령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속정수가 무엇인지 낙반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풀어서 이것을 바르게 가르쳐줘서 이 속정수 감로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화우 고개 도화지 그림을 속아 돌아보고 시냇물 길 아래에 그친다. 엄태국부전 가리어진 집 굽은 언덕을 전한다. 이 아리랑 동산 부지는 이렇게 이 부지를 자세하게 보면 아리랑 동산 부지를 자세하게 보면은 이것이 엄태국부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점선이 휴전선인데 여기는 휴전선이 이렇게 아주 심하게 이지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이지러져 있는 이 아리랑 동산 부지 이것을 구획을 하니까 이런 이렇게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 삼봉산하 반월손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아리랑 동산 부지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 휴전선 38선 그 지역에 위치해 있는 부지입니다. 이렇게 예, 가리워진 채 구분 언덕을 전합니다. 바로 이 구분 언덕 삼봉산하 반월선은 바로 38 휴전선에 있습니다. 자구 전례 유사 스스로 옛 통하여 전해온 온다 선비로 유정 공정 선비가 근원적 공공이다. 이것은 글풀이를 하고 있는 선비입니다. 이건 노스트라다모스의 그림 예언인데 이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글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유불선 큰 예, 목자죠. 큰 나무 기둥 유불선의 종교 통상적 관념의 글들을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불선의 통상적 관념의 글들을 글프리 선비는 이렇게 세상의 인간과는 다른 가지로 푼다. 다른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로 뻗쳐 있는 두 가지가 있죠. 다른 가지로 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선비우자를 보면 선비는 이 사람 선비는 넘치도록 가득한 가르침으로 능한 수염머리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능한 수염머리 사람이 바로 선비로서 이렇게 글풀이를 해서 이제 진리의 글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가해 자 기인, 옳은 해결책의 사람, 기인이다. 도화지 해문, 길 아래 이르는 해결의 그럴, 각자 명심, 각자의 깨달은 자의 새기는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이 새기는 마음입니다. 이 우주의 무한성, 우주가 무한히 크고, 또, 예, 생명을 창조, 생명 창조의 과학, 과학의 생명 창조, 이것이 근본된 진리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이 글을 보니까,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학적 생명 창조와 우주의 무한성을 깨닫는 것이 근본된 깨달음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과학적으로다가 DNA를 설계를 해서 창조한 것입니다. 유십인전소, 있는 십자의 사람 온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가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차지정묵상두각 비어 버금어 아는 고물의 추순날의 목자 눈으로 쌍머리를 깨달으라. 그렇습니다. 이제 예. 이 목자가 이 구원의 목자가 어느 분인가를 깨달아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쌍머리를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이 곡물에는 추수날에 곡식을 그어 모으는 곡물이죠. 곡물에가 이 현무경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곡물에가 있고 추수날에 낫도 있습니다. 낚시고, 이거 낚싯바늘이고, 낚싯바늘 바늘귀가 있습니다. 이때에 이 낙원의 역사에 들어가기가 바늘귀처럼, 바늘귀를 낙다가 통과하는 것처럼 힘들다 하는 이치로다가 이렇게 낚싯바늘에 바늘귀를 그려놓았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 지렁이, 낚싯바늘에 죄에 끼어 있습니다. 이 미끼를 물고
미끼를 쫓아 낚싯바늘에 재 끼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 쌍머리, 바로 부케와두에 잘 나타나 있죠. 이렇게 쌍머리입니다. 이 쌍머리에 이 사람이 어느 분인가? 이것을 이 부케와두에서는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각별, 무한의 심볼과 아리랑 동산 부지, 이 도형을, 모양을 잘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금술의 아주초 심볼에도 이렇게 쌍머리가 잘 나타나 있죠. 이두 분은 이렇게 육각별, 별의 안에 만자가 들은 도형을 가져온다 하고 이렇게 예, 별을 그려놓았습니다. 여기 달도 그리고 예, 태양도 그리고 이렇게 사삼 쌍공이죠. 사삼도 그리고 이렇게 예, 쌍머리를 알아볼 수 있게끔, 쌍머리가 누구인가를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은 증거 자료들을 예, 그려놓았습니다. 3인 점술 지식, 38선의 사람, 판문점의 재주는 아는 알미다. 그렇습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알고, 예, 이렇게 예, 근본된 진리를 알고 이런 예언서들을 보면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아는 알미입니다. 삼화인간천인궁 38로 화하는 사람 사이 삐친 별 10승의 사람의 말씀 이 착금관자각 이로써 붙은 관을 스스로 깨닫는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언서를 풀이를 하면서 스스로가 자신이 붙은 관을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붙은 관은 바로 성투머리죠. 자신이 성투머리를 하고 있는 것을 자신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감남사고 연세에 이렇게 붙음, 착근 감마가 나옵니다. 이렇게 착근 관마 수단장, 그렇습니다. 이게 붙은 금간 말머리 단장하고 이렇게 나오죠. 붙은 금간은 바로 성투머리를 뜨는 것입니다. 말머리는 길게 갈기머리를 했다는 뜻이죠. 비용마 능마 나르는 용마는 굴레의 능마로서 유불선 운 삼합일 유불선을 운행하여 삼팔에 합일한다. 청강신마 미륵 하늘에서 내린 신마 미륵 마성정시 천마 마성정시는 하늘의 말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 이것이 하늘에 UFO 수백 대가 말세성군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여긴 상투머리가 있고, 여기는 귀 말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눈이고, 코, 여기가 팔, 엉덩이, 다리, 이렇게 말세 성군의 모습을 예, 하늘의 UFO 수백 대가 그려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세 성군의 모습과 얼마나 닮았는가를 비교해 보세요. 궁을 전전 도하지, 궁궁의 밭이 길 아래에 그친다. 그렇습니다. 이게 더 이상 갈수 없는 곳은 바로 38선이죠. 그래서 예, 그치는 곳, 갈수 없는 곳, 바로 38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궁궁은 바로 예, 궁을의 밭은 바로 38휴전선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 38공사는 바로 38선에서 하는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분명무이십승, 나누어진 곳, 밝음이 없는 곳, 의심스러운 곳, 이곳이 십승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38로 나누어져 있죠. 남북이 나누어져 있는 곳이죠. 밝음이 없습니다. 거기는 지금 군사들이 잔뜩 있고 아주 험악한 곳이죠. 밝음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다 어떻게 아리랑 그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느냐. 그것이 어디 십승지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심스러운 곳입니다. 지금 군사들이 잔뜩 있고 거기다 어떻게 만들겠는가 하지만은 그곳이 바로 십승의 곳입니다. 길성 소 조입 거 생활, 길한 별의 곳, 비춰드는 삶으로 낳는 삶이다. 그렇습니다. 그곳이 바로 구원의 방주입니다. 종의 공경 자손, 마침으로 하는 공평한 흰 비수의 신표 토끼 아들은 벼슬을 아들로 이어 메모를 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펼침에 있어 이제 이 천자에 따라 이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따라 이름으로 하여금 벼슬로 합니다. 무병 장수 안심처. 무병 장수 안심처입니다. 이제 병도 없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불사영생의 반열에 이르는 것입니다. 무성무지 난득처. 없는 정성은 없는 알미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어둠의 곳이다. 그렇습니다. 정성이 있어야, 정성이 있어야 알므로 깨닫고, 이 얻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백무 1인 보생자, 아무것도 없는 한 사람, 보하여 낳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을 보호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낳은 것입니다. 비산 비하 인부지간 휘전선의 산, 휘전선의 들, 어진 부자 간다 사이로 이 비산 비하는 바로 이 안일빗자를 뉘워놔야 합니다. 안일빗자를 이렇게 뉘우면은 바로 북방 한계선과 남방 한계선을 나타내고 이 대치군사, 이 북쪽 대치군사와 남쪽 대치군사를 나타내는 이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일빗자는 바로 지금 휴전선, 군사들이 잔뜩 있는 대치하고 있는 바로 휴전선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산비하 인부지간은 이 인부지간이 인천으로다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인천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휴전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휴전선이 바로 휴전선이 안일비 비산비하라는 것이 증산상제님이 그려놓은 현무경에 이것이 증거, 증표로다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증산상제님이 그려놓은 현무경을 보면, 증산상제님이 그려놓은 현무경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 이것이 한반도 지도를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한반도 지도를 그리고, 이것은 공동경비구역을 그린 것입니다. 이 공동경비구역을 그린 것은 아리랑 동산을 설립함에 있어, 아리랑 동산 그 부지 내에 사람들, 군사들이 다 비켜라 하면은 이루어질 수 없고, 아리랑 동산은 깃발로다가 표시만 합니다. 깃발로 표시만 하고, 아리랑 동산의 그 행정력만, 행정력이 공동 경비 구역으로 들어가서 행정력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아리랑 동산 역사가 펼쳐지지. 아리랑 동산 부지를 다 내놓아라. 군사들은 다 비켜라. 하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는 안일비가, 안일비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일비제가 있는데, 안일비제 하나를 여기다 띄워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적 대치 군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 북방 한계선과 북적의 대치 군사. 이것은 이 남쪽에다가 띄워놔야 되겠죠. 그럼 남방 한계선과 남쪽 대치 군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안일비자는 예, 38선을 뜻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 현무경에서는 증거 증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확연한 증거를 제시하니 이것 이 증표를 예,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휴전선에서 한다는 것이 또이 현무경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증산 상제님이 그려놓은 현무경인데 이것도 한반도를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한반도를 그리고 이렇게 휴전선 밑에 점을 찍어서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못입니다. 여기가 못 대가리고 이렇게 휴전선 아래 초평도가 있는데 이 초평도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이 못을 이렇게 그려놓은 그 뜻은 이 못이 상징하는 그 의미하는 그 상징 의미가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출입 때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일이말 지경이다 하는 그 뜻으로 그 의미로 이렇게 못을 초평도에 박아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현무경인데 그 초평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초평도가 이렇게 임진강 안에 이렇게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찻잔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잔 바닥이고 여기가 잔 찻잔 위입니다. 이 초평도는 모래가 쌓여서 형성된 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모래사자를 쓴 그린 그림입니다. 이건 모래사자, 삼수변에 적을 숫자를 이렇게 그려서 모래사자를 그리고 이건 섬도자를 그린 것입니다. 섬도자가 세주자가 있죠. 세 주자를 그리고 밑에 매산자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섬도자를 그린 것입니다. 사도, 모래로 된 섬. 초평도가 바로 모래로 되어 있는 섬이죠. 요 그림도 초평도를 반쪽을 그린 것입니다. 그 임진강 요건 강물이고, 이렇게 강물이고, 초평도 이렇게 반쪽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증표를 남겨놓았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같은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궁궁길지전, 궁궁의 길지를 전한다. 소목다적만성처. 작은 나무를 많이 쌓는 만성의 곳, 무덕지인 획득, 없는 덕으로 가는 사람이 획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덕이 없는 사람도 획득해 갈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글풀이를 해주는 것을 보기만 하면, 자세히 보기만 하면 누구나 다, 따라서 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역사입니다.
천노일탁 천고 제명 하늘의 길 한번 터지니 하늘의 북 다시 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길을 제시를 하니 이제 하늘의 길로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호갑섬 부르는 갑옷의 소리 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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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의 운이다 때의 운이다 때의 운이다. 그렇습니다. 이때의 운에 때에 따라 이르셔야 합니다. 중입시 말분명 중간에 드는 때 끝말을 나누는 밝음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리랑 동산 부지가 중간에 있는데 이 중간으로다 들으라고 이렇게 할때 이제 끝말에 나눔이 밝음이 있는 것입니다. 흑호 이전 중입 지운 흑범의 이로써 앞에 중앙 들어가는 운이다. 그렇습니다. 흑범 2022년 2022년에는 반드시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2022년에는 반드시 아리랑 동산을 들어가야 합니다. 방도 자전, 찾는 길의 사람에게 전한다. 불산 기재 부요인, 안이 흩어지는 것이 그 재물이 부자인 넉넉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아리랑 동산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제 흩어지지 말고 흩어지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 넉넉한 사람입니다. 어떤 시련에서도 아리랑 동산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불태 기지 고귀, 안이 물러나는 그 기지가 고귀하다. 식권 불각 불임, 때의 권세를 안이 깨달으면 안이 된다. 그렇습니다. 이 아리랑 동산 역사, 이것이 하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참여하지 않겠죠. 이 권세, 하늘의 역사의 권세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우 불기 후종, 어찌 어리석게 이미 아닌 것을 뒤를 쫓느냐?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잘못된 가르침은 이제 다 벗어던져야 합니다. 모든 종교 가르침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제 진리를 가르쳐 드리니 진리의 길로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베풀매 진가가 베푸는 그림 토끼 그림 베풀매 베풀 진가이다. 그렇습니다. 이 토끼 그림이 있죠. 이것은 베풀매 진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베풀진을 성으로 쓰는 사람이 와서 베풀매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이르는 귀신을 돌이킴을 근본의 나라에는 말하라. 그렇습니다. 귀신도 영혼도 윤회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으로 살아있음이 전부입니다. 사람의 육신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근본의 아리랑 동산 역사에는 귀신, 영혼, 윤회 이런 것이 없다고 하는 논리로 가는 것입니다. 없는 깨달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베풀매 눈초리 흘김은 엎드려 축복하라. 되게 빌으라. 초목이 의뢰하여 돌아온 만의 방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에서는 소원을 기원을 하죠. 그 소원을 들어주려고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원을 들어주려 왔으니 밝게 보고 이 소원을 들어줌을 따라 이르러야 합니다. 별의 줄기의 해 이지러진 곳에 휴전선 몸은 술 담그는 그릇 바른 달의 이 날을 밝게 고한다. 부처는 험난함에 두루 언덕을 없이 한다. 남쪽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가 이 남쪽에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맹치 인민 살아자. 어리석은 인민이 나를 죽이는 사람이다. 이게 이것은 이 그림은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림인데 여기에 이 소두무족 소두 머리는 작고 발은 없는 이분은 바로 모든 종교에서 오시고란 분입니다. 기독교로 하면은 예수님 제림이고 불교로 하면 미륵불, 정도령 진인입니다. 이분은 겹쳐진 달 목걸이를 하고 오는데 이분을 해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머리에 없는 발, 소두무족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두무족을 누가 해치느냐, 그 해치는 자가 누구이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 성자를 해치는 자가 바로 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그리스도가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해치는 자가 방해하는 자가 바로 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미륵불이 이렇게 삼보리를 끌고 있습니다. 세 개의 보리가 있는데 삼보리는 바로 불교를 뜻합니다. 불교를 끌고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를 죽이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부요 귀권 부자의 넉넉함이 귀한 권세이다. 부귀 재산, 헌천세, 부자와 재산이 손드는 하늘 권세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부자들, 재벌가들이 다 따라서 이 역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야 자기 목숨 하나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불사영생,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불사영생의 혜택을 얻어야 합니다. 화린적덕, 살 사람이 쌓는 덕이다. 자기 불각, 스스로의 몸을 스스로 속이는 것을 아니 깨닫는다. 그렇습니다. 이 진리의 길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인명 살해의 일,
인명을 살해하는 날이 오면 천지 반복 운례, 천지가 다시 무너지는 운이 온 것이다. 선악양단, 선악 두 쪽으로 단정할 것이다. 하의 모 감당, 어찌 뜻을 깨로 감당하느냐. 천신하강 종말일, 하늘의 신이 아래로 내려온 마치는 끝말의 날이다. 암극 방황, 바위 틈에서 방황한다. 장씨 창의 북선변, 활의 어른, 베풀의 성씨, 부름이 오름이라. 북쪽이 먼저 변하네. 백미 장난 삼국정치, 백미가 지은 난, 38선의 제3의 나라, 솥, 언덕의 나라를. 이렇게, 아리랑 동산 부지가 바로 여기야 솥이 있습니다. 바로 토끼도 있고, 닭도 있고, 삼족정, 솥도 있습니다. 이렇게 솥의 나라, 바로 아리랑 동산 부지를 아리랑 동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묘일걸 말판, 5월의 토끼, 한 사람에게 비르는 말판운이다. 내 모든 종교에서 오슈라는 분이 펼치는 역사에, 따라 이르러야지만이, 영생의 낙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5월달에 토끼띠로 오시는 분입니다. 격암남사고 예언서에서는 그분의 생년월일을 두 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길치가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사삼쌍공 근내에 이랬습니다. 이 숨심의 38, 이 사자는, 녹사자는, 코에서 콧바람이 나온다는 뜻으로 숨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숨심의 38의 양쪽에 비어 있는 곳에 가까이 온다. 이 숨심의 38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38선은 지금 그 군사들이 잔뜩 있고, 그 살벌한 곳이죠. 진짜 숨이 막힐 정도로다가 살벌한, 긴장감이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숨통이 트이는 38선에서 역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1968 당치. 1968년생이 마땅히 이른다. 1968년생이 마땅히 이른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연만 있고 월과 일이 없습니다. 이 68에서 월과 일자를 유추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38, 공사, 아리랑 동산 휴전선에서 펼치는 이 38공사는 38공사, 3자를 내죠. 38공사는, 더하면은 11일이 되고 빼면은 5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5월의 토끼라 그랬죠. 그러니까 빼서 5자가 나오면 이걸 월로 해야 됩니다. 5월. 그리고 날짜가 도에서 11일이 되니까 날짜가 11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68년, 63년 5월 11일생이 38공사를 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고해 중생 구원 방주 풍랑 파도 흉흉. 고해의 중생 구원의 방주 풍랑 파도 흉흉하다.
그렇습니다. 이 지금 휴전선에, 38 휴전선에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하는 것은 이 고해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방주를 짓는데 풍랑 파도가 흉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 마가 낀다고 많은 시련이 닥칠 것입니다. 교감유록 궁궐가에 또한번 승려월이 언급되는데, 정초비조 9월 574년, 월 오니까 5월 달이죠. 5월에 토끼라 그랬죠. 74년이니까 여기는 날짜가 없습니다. 이 년에서 날짜를 유추해 내야 합니다. 그러면 74에서 63을 빼면은 11일이 남습니다. 여기서도 날짜가 11일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을 언급하는데, 이렇게 두 번을 년과 월과 일자가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수학적 환율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수소녀 계룡태, 그가 하늘에서 받은 고요한 임금, 계룡의 크이다. 이렇게 교감남사고연서에서는 정두룡의 생년월일을 두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배도 그림인데, 추배도 그림에도 이렇게 토끼와 이 비파를 들고 있고 활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이렇게 증표죠. 오시는 분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들을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종백토 주청님. 모름지기 쫓아라 흰 토끼에 달려라 푸른 목자 목자이다. 수종백토 서구문. 모름지기 쫓아 흰 토끼를 모름지기 쫓아라 흰 토끼를 서백라일의 구문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리랑 동산을 쫓아서 이르는 사람들은 이 서백 라엘의 그물으로 가는 것입니다. 묘진 진연 운발. 토끼가 별로 가는 해의 운이 발해서 이렇게 별로 갑니다. 이렇게 별 도형을 가지고 역사를 펼친 것입니다. 이 별도 다이 증표 증거들입니다. 생년월일이 63년 5월 10일이라 그랬죠. 63년 5월 11일 진씨에 출생을 했으니까 이렇게 오사진 묘로다가 연결이 됩니다. 현재 지금 2020년이죠. 자축인묘, 이렇게 63년, 그렇게 2023년으로다가 모여들고 있습니다. 2023년이 마룬이라고 그러죠. 61세 성공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023년이, 63년생이 61세가 됩니다. 환갑이 되죠. 회갑이 되죠. 그래서 이 61세, 2023년에까지 성공을 하면은 대하천운을 연달했습니다. 이때까지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해야 합니다. 이때 23년이 마룬이니까는 2022년은 죽어도 만들어내야 합니다. 설립을 해야 합니다. 한장지말 장시 난후 한수이 볕으로 가는 끝말에
활의 어른 성씨의 난 이후 금, 수, 화, 지, 삼, 성국 금, 물, 불로 가는 38선의 성씨 나라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38에 아리랑 동산이 이제 설립이 되면 여기는 취해복권 지역, 남북으로부터 취해복권 지역으로 위임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 나라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하늘의 새로운 땅, 신천지. 두 나라 사이에서 나오는 나라. 이것이 바로 모든 종교에서 일컫는 역사입니다. 태백 산하 삼성 후 판문점에 큰 판문점의 흰산 아래에 38선의 성씨 후 정씨 탈환 계룡, 정씨가 빼앗아 합해 얻은 계룡이다. 정용황 도대 개년, 푸른용 황도로 가는 길이 크게 열리는 해, 왕기불의 태을선, 왕기가 떠오르는 큰새 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리랑 동산이 이제 설립이 되면 이제 모든 종교에서 오출한 분이 이곳에서 이제 역사를 펼치면서 한반도의 분란을 막고 인류를 평화의 나라로 만드는 역사를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바로 알아보고 밝게 보고 이 역사에 쫓아따라야 합니다. 청궤 만정지월, 푸른 회화나무 차는 뜰에 가는 달, 백양무화지, 흰 버들 싹 없이 가는 날, 청룡지세 이재궁궁, 청룡으로 가는 해에 이름이 있는 궁을, 궁궁. 이름이 있는 궁궁은 바로 무한의 심벌, 이 도형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백마지간 이지의 을을, 백마로 가는 달, 이로움이 있는 을을, 흑호, 흑호 증하두림, 흑호의 증거의 물 그림 설립되나 된다. 이렇게, 이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모든 종교에서 일컫는 그 오신다고 하신 분의 증거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랑 동산을 설립해서 아리랑 동산을 역사를 하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청룡재화 원년, 푸른 용이 화암으로 건너는 원년이다. 2024년은 이 남북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2022년에 초평도 아리랑 동산이 설립이 되면 이제 2년 정도의 그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제 남북이 변화가 돼서 이제 아리랑 동산을 그 원점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무궁진사혼, 없는 다음의 별과 뱀은 좋은 운이다. 이 없는 다음의 뱀과 이 별은 바로 복희와도 그림에 잘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육각별, 여섯 개의 별무리는 무한의 심볼 도형, 이 별, 을 뜻하는 것이고 이쪽에 고구마처럼 생긴 이 별무리는 아리랑 동산 부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이 꼬불 저기 서로 꼬인 이 선은
DNA 이중 나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뱀과 이 별은 좋은 운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분이 오셔서 펼치는 역사라는 좋은 움직임인 것입니다. 삼일 병화 만국 통일 38선의 날 병사 불 만국을 이끌어 합한다. 그렇습니다. 38선에 이제 아리랑 동산이 설립이 되면 이제 만국이 모든 나라들이 이 하늘의 역사임을 알아보고 이 아리랑 동산으로 따라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계 평화 통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45궁 춘추수 숨심의 십승의 밭의 집은 춘추의 수라. 그렇습니다. 이 아리랑 동산 역사는 이제 새로운 봄을 맞이해서 이 결실을 이루는 목숨, 결실을 이루는 목숨의 수입니다. 이 역사는 이제 무병불로 영생의 낙원으로 들어가는 수입니다. 육신으로 살아서, 18세의 젊은 육신으로 살아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도 않는 불사 영생의 낙원으로 이루는 역사입니다. 억만년 지경과 억만년이 지나가도 사지 정복 영생자, 죽음으로 가는 것을 정복하여 영원히 사는 자가 된다. 위겁 중생 수도자, 위겁의 무거움을 삶으로 닦는 길의 사람이다. 충신 의사 입금성, 마음의 중심의 사람의 말씀, 옳은 선비가 드는 금의 재성. 그렇습니다. 옳은 선비가 이제 마음이 바른 사람, 옳은 선비들이 들어서 진주문 영롱, 참 구슬문 영롱하다. 그렇습니다. 참 구슬문 영롱한 이제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복례수 일길치 쑥 예수군 사람이 되는 명아주 늙지 않고 영생하는 물결 넘치는 길치 곰이 쑥을 먹고 사람이 됐다 그러죠. 사람이 되는 역사이고 명아주는 늙은이가 지팡이로 쓰는 것이 명아주입니다. 그래서 늙지 않고 사람이 되는 이 역사입니다. 장사지국 총수산하 긴 모래가 골곡 맑은 물이 흐르는 산하 초평도 모래는 이 초평도가 모래가 쌓여서 형성된 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래는 바로 초평도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맑은 물이죠. 맑은 물입니다. 이곳이 복숭아, 이제 하늘의 도솔천을 베껴짓는 용화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도솔천의 이 도자를 보면 절구의 신 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절구, 이거 초평도는 마치 절구처럼 생겼죠. 절구의 신 어진 사람, 솔, 인솔하는 천, 하늘의 아들, 다섯 임금의 종자를 이루는 부처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역사는 하늘의 도솔천을 땅에다 베껴짓는 용화 세계의 역사입니다. 연화 대상 천년세,
연꽃의 둔대 위 천년의 세월, 국중 삼풍, 곡식의 종자 38선 풍년으로, 호운 적하 비운 불행, 좋게 움직여 가 합하라, 아니 움직이면 아닌 행복이다. 수시 답연 절대 예정, 따르는 때의 두터운 변화에 끊는 대답은 미리 정해져 있다. 이 역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입니다. 양호 38 대계 지운청, 두 범위 38선을 크게 열어 가는 운이 막다. 병 3만 재임난, 병사 3만 재임난에 흑구는 흑운 만천호곡 성중 검은 구름 차는 하늘 울며 통곡하는 소리 중이라. 자상천답 가련 스스로를 서로 밟고 밟는 가련함이다. 선도 낙동 초입 진안. 이 스스로를 서로 밟고 밟는다 그랬는데 이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밟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 방해하는 사람들은, 이 앞으로 오는 이 낙원의 세상에 날수 없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것을 죽음으로 가는 스스로의 밟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서로 밟고 밟는 가련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도 낙동 초입 진안, 먼저 건너는 불, 동쪽의 초입으로 가는 난, 팔금산하 피난지, 38선 금산 아래 피난지, 무도 금강 재입 진안, 건널 수 없는 비단강 다시 돌아와 가는 난, 인구 유토 안심처, 사람의 말씀이 있는 땅, 편안한 마음의 곳, 무도 한수 삼입 진안, 건널 수 없는 한수, 38선을 들어가는 난, 십승 지지 피난처, 십승으로 가는 땅 피난처다. 삼수론 마련, 38선의 수 말씀으로 가르는 단련, 호운 소위 비운 낭패 수도, 좋게 움직여 곳으로 이른다, 휴전선으로 움직여, 이리가 닦아놓은 길로, 지금 38 휴전선은 이리가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죠. 그곳을 이제 닦아서 다시 뺏어서 이제 좋은 토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선입 천민 불철 주야 애통, 먼저 드는 하늘의 백성, 아니 치우치는 밤낮 사랑의 애통합니다. 이 아리랑 동산이 들지 못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시련의 닥쳐옴을 시련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사랑의 애통함으로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일심 기도 퇴각, 일심 기도 퇴각하네. 조판 이후 추유대란, 치는 판문점 이후 추유대란이 무고 금대천왕. 없다, 예슨, 이제 큰 하늘의 재앙이다. 택선자, 가림이 착한 사람이다. 대환난 감제, 큰 우한의 어지러움을 도로 제한다. 호운수인 인심화, 좋은 운 받은 사람, 사람은
마음으로 화한다. 백조일손 퇴거, 백조상의 하나의 자손 물러나 간다. 서여 음일음장, 주구멍 여자의 그늘, 곁들어 그늘을 감춘다. 여성 상위 시대. 지금 이제까지는 여자가 여성이 천대받고 여성이 여성성의 권위를 나타내지 못했죠. 근데 이제 앞으로 오는 세상은 여성 상위 시대입니다. 삼상후와 삼팔이 위로 간 뒤에 신하의 사람, 수도 천민 일심화, 닦는 기레의 하늘 백성, 일심으로 화한다. 삼풍지곡 만고, 삼팔선의 풍년으로 가니, 곡식이 풍년으로 차는 연고이다. 신납 임삼호사, 신납이 이맘에 삼팔이 비는 일이다. 백조 삼손 호송, 백조상의 삼손 비로 보낸다. 임납 발삼은, 이마는 달에 못 갈기 바라는 삼팔운이다. 이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이 역사는 칼라의 이 육각별 목걸이를 이 도형을 가지고 하는 역사입니다. 겹쳐진 달 목걸이 이것이 이 38 아리랑 동산의 역사의 심볼입니다. 이 심볼의 뜻은 다른 칼라, 다른 칼라는 다른 인종, 다른 사람을 나타내며 서로 화합을 뜻합니다. 서로 다른 것과 다른 색깔과 칼라를 이루는 이 다른 색깔이 서로 화합을 이루어야지만이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흑백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흑백보다 칼라가 아름답습니다. 서로 다름을 존중해주고 서로 다름을 즐길 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백조 십손 호운, 백조상의 열 자손 호운이다. 아리랑 동산이 설립되고 이제 이렇게 인류 평화의 낙원을 이루는 역사가 펼쳐지면 이를 알아보고 따라 읽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백조상의 열손이 되는 것입니다. 견불 위엄 마우성, 보이지 않는 소, 크고 넓게 덮는 집의 임금의 소, 울음소리. 이 소름소리 발성 명상을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소름소리 발성 명상은 입딱 벌리고 아 소리에서 입술만 서서히 오므립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가 이 소름소리 발성 명상을 하면서 이 아리랑동산 설립 역사를 펼칠 것입니다. 이 소름소리 발성 명상을 할때 호르몬이 촉진이 되는데 그 호르몬이 석정수이며 감로입니다. 이 호르몬은 모든 질병을 면역하고 치료하며 의식을 각성으로 깨어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리랑 동산에서 가르쳐주는 이 발성 명상을 반드시 따라해야 합니다. 천하만방의 투루천해, 승리개가 운소고, 승려의 승전가를 부른다, 하늘구름 높이,
풍파 10일 지난 바람 물결 10승의 날 가는 난 일천하지 천심화 하늘의 하늘 아래로 가는 하늘의 마음으로 화한다. 10일 지난 불구 10승의 날에 가는 난에 아니 함께하면 세상 종부 세상에 치는 옷이다. 세상에 치이는 옷이다. 그렇습니다. 이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제 세상의 혼돈에서 치여서 쓸려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리랑 동산에 함께 참여를 해야 합니다. 청룡 백마 삼일난, 청룡 백마 삼팔의 날란에 용사 교쟁 호운, 용과 뱀이 사귀고 싸워 좋은 운이 되네. 십조 일손, 십승의 조상 으뜸의 후손, 피차 지간 분리, 저 이르러 가는 사이가 아니 이로우냐. 성수하단 불행, 성스런 목숨의 사람, 오름에 짧지 않은 행복이라. 이제 무한한 낙원, 극락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제 무한한 행복감으로다가 영생을 누리는 역사입니다. 천하 비낙 소인간, 하늘이 불 날라 떨어져 불사르는 사람 사이, 십리 인간 난명, 십승의 마을 으뜸의 사람, 어려움에 찾는다. 십실 진에 무일인, 열 집을 가도 아내 한 사람도 없다. 일경 진에 우무일, 일경을 가도 아내 또한 사람도 없네. 이존 사두군 이 높은 선비운을 얻어 정씨 재생 정씨 다시 삶을 알리라. 백마 공자 두군 백마의 공자 얻은 운이다. 백마장 백마의 마당 백마 승인 호종자, 백마를 탄 사람, 뒤를 쫓는 자, 천관 선녀 천은, 선비의 벼슬, 신선의 벼슬, 신선의 여자, 하늘의 군사이다. 철마 삼천 자 천네, 철마 삼천 스스로 하늘에서 오네. 조의 조관 주 동서, 새의 옷을 입고, 새의 관을 쓰고, 달린다 동서로, 육각 천산 조 비절, 육각 도용의 천의 산에, 새의 날개를 끝내, 팔인 만경 인정멸, 38선의 사람, 만의 소로 길에, 만의 소륙길에 사람의 발자취가 없다. 차오 만산 일람, 탄식하며 부른다 만산의 한 남자. 애제천 사구녀, 슬프구나 십승의 사람의 산의 만의녀. 소두 무족 비화낙, 작은 머리 없는 발에 나르는 불이 떨어진다. 소두무족은 이 노스트라다무스 그림 예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소두무족은 바로 이 예언 그림인데 머리는 작고 다리가 발이 없죠. 그래서 이 소두무족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두무족을 누가 해치느냐 하는 건 그런 뜻입니다. 이 소두무족이 바로 미륵불이며 재림 예수님이며
정두룡이며 진인이며 말세 성군입니다. 이 소두무적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데 이 해치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리스도가 되는데 이 그리스도를 해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두무적은 재림 예수님 적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해치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두무적이 와서 모든 종교에서 오시라는 분이 성인이 오셔서 이렇게 보리를 끕니다. 세 개의 보리를 끄는데 삼보리는 불교 경전에 안옥따라 삼막삼보리가 아주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불교도를 끈다는 뜻입니다. 불교도를 끌고 아리랑 동산 역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겹쳐진 달목걸이를 하고 온다는 뜻입니다. 달목걸이. 달목걸이는 바로 이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겹쳐진 달이죠. 천조 일손 극비운, 천 조상의 일손사는 극히 슬픈운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시는 말세 성군을 해치게 되면 천 조상의 한 자손사는 극히 슬픈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 성군의 역사를 절대 방해하지 말고 이 말세 성군의 역사를 도와서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하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쳐야 합니다. 방해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괴기 음독중 병사, 괴이한 기운의 음독으로 병사한다. 곡성 상접 말세, 곡성이 서로 접해 말세로다. 무병 급질 천강, 없는 이름의 급질 하늘에서 내린다. 수승화강, 물이 오르고 불이 내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말세 성군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이 생기면 세상은 이렇게 천조상에 한 자손 살기 힘든 이런 상황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이 오르고 불이 내리는, 적시여산 독질사, 쌓는 죽음 같이 산 독질에 죽는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치 죽음이 쌓이듯이 죽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전어 구황 무돌이, 매운다 도랑 고를, 없다 도리가. 이 죽어가는 이 시체로 도랑을 매운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죽음이 일어나는데, 도랑을 매운다.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고 함성 혼돈 중, 노고의 함성 혼돈 중이네. 수도자, 닦는 길의 사람, 온 육기가 허사다. 이렇게 질병이 닥치지에 온 육기가 허사다 하는 것입니다. 평생 수도 소망, 평생을 닦은 길로 소망, 하면 수승화강 불각자 수도자 수승화강을 아니 깨닫는 사람이다. 닦는 길의 사람 그렇습니다. 이 평생을 닦은 길로 소망하야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송진경연불 만 것을 외우고 참되나 지난 것을 생각하며 부처를 생각하나 수송화강 무소불통 수송화강이 없는 곳은 안이 통한다. 이 수송화강은 예. 이 물이 오르고 불이 내리는 것 이것은 인위적으로 예, 자연적으로는 될 수 없죠. 물은 항상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불은 예, 불이 피어 위로 오릅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될 수 없고 인위적으로 예,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수승화강이 바로 예, 병 흉질에 통하는 통합입니다. 이 질병을 예,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수승화강법으로서 발성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발성명상에서 촉진되는 그 호르몬이 모든 질병을 면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승화강의 도용을 가지고 오는 이 예, 말세 성군이 가르쳐주는 이 발성명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발성명상은 바로 속정소 감로 촉진명상이며 그 호르몬이 바로 예, 모든 질병을 면역하는 불사약입니다. 석정외령천수불심 석정의 높은 신령한 샘물을 아니 찾느냐 지상 고개 수승 화강 불각 지상을 돌아보면 시냇물 수승 화강을 불각한다. 땅에는 네, 지상을 불각 돌아보면 네, 땅에서 찾으려 하면은 이 수승화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석정 군석정 외 불각 석정의 땅의 석정은 높지 않은 깨달음이다. 사답질두 작은 물밭 초평도 만의 다툼의 사답질두 불각 절의 물밭의 만의 다툼을 아니 깨닫는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초평도가 물밭에 있죠. 지금 임진강 안에 있죠. 그래서 이 초평도 예, 38선에서 하는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 위정, 비범시 아닌 정시인데 하는 정시는 아니 범하는 성시이다. 백불진 정조 범 왕력 리왕 정이 나라를 범하고자 하면 왕을 받고 깨달음의 임금으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지금 권력에 의해서 왕이 형성되죠. 그렇게 예, 국민 투표나 이렇게 투표로 해서 왕이 형성되는 것은 올바른 제도가 아닙니다. 올바른 사람을 왕으로 추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깨달음의 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깨달음의 임금은 바로 우주삼라만상의 이치를 아는 그런 사람으로 해서 왕위를 맡겨야 합니다. 역수추산 박고샘을추산해 봐라 하락도서 구궁가일 하도낙서 구궁가일 하도낙서의 구궁가일을 하라 선원 십승 신선의 근원 십승이다 하도낙서의 예, 구궁에 하나를 더하면 예, 18수가 됩니다. 예, 구궁에 하나를 다 더하면 예, 18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예, 박고샘을 추산해봐라. 물에 물 그림 글
구에, 구궁에 더하는 하나. 그렇습니다. 아홉 개의 궁이 있죠. 여기다 하나씩을 더하면, 이렇게 가로, 세로 더하면, 18이 됩니다. 18씩 됩니다. 그러면은, 이 뜻은, 신선의 근원은 10승이다. 신선의 근원은 18 근원이다. 신선의 근원은 10하는 근원이다. 그렇습니다. 이 하늘에는 이 성적 자유가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성적 자유, 혼인 제도가 없고 만인의 애인화 사회입니다. 하늘에는 결혼 제도, 혼인 제도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애인인 만인이 만인의 애인화 시대인 사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심 정도 수신, 한 마음으로 바른 길을 닦는 봄, 수승화강 사람사람. 수승화강은 숨심을 보는 것이다. 숨심을 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넉사자는 코에서 콧바람이 나오는 그 형상으로다가 숨 쉰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심을 본다, 숨심을 본다. 바로 이 발성명상, 이 발성명상을 하기 전에 호흡명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명상을 하는 것을 본다는 뜻입니다. 이 수승화강은 바로 이 발성명상, 호흡명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제님이 그린 현무경이죠. 이 현무경에 이렇게 아, 오, 이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목구멍에다가 모음을 갖다 붙이면 아음이 됩니다. 그래서 발성명상을 할때이 머리가 진동을 하는데 이것은 진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동을 온몸의 세포들과 함께 공명하게 하라 해서 이렇게 소세포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 현무경이 그런 뜻입니다. 이 현무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았으니 그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이목구비신수종 청각시각 미각 후각 촉각을 깨끗하게 닦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발성명상은 온몸의 세포들을 깨끗하게 닦는 그런 명상입니다. 호리불차무음, 호걸의 다스름이 아닌 어긋남이 없는 하품이다. 그렇습니다. 이 하품이죠. 이렇게 발성명상을 하면 입딱 벌리고 마치 하품하는 그 모습처럼 보입니다. 입딱 벌리고 아음 하품할 때입딱 벌렸다가 입을 오므리죠. 그 하품하는 모습과 닮았습니다. 천적지성 호생지덕 하늘의 도적으로 가는 것은 성실을 좋아하는 삶으로 가는 것을 도구로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성을 가지고 이제 성실을 가지고 김씨가 하니 정씨가 하니 자기가 정신이 자기가 강신이 이렇게 성을 내세워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닌 덕입니다. 다송지경 활인설 많은 것을 외움에 참글 팔만대장경이죠. 살리는 사람의 말씀 이 팔만대장경에는 감추는 글이 있습니다. 이 팔만대장경의 지금 뜻을 알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앎입니다. 이 팔만대장경을 풀어서 알려드리니 그 풀이하는 것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타송진경 활인설 많은 것을 외움의 참글 팔만대장경 살리는 사람의 말씀 이 팔만대장경을 풀어놓았습니다. 이 팔만대장경에는 많은 그 참뜻이 있는데 그것을 풀어놓았으니 그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닭의 만물 자비 지심 애련 여기 넓은 사랑의 만물에 넓은 사랑을 만물에 사랑의 슬픔으로 가는 마음은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같은 몸이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다른 사람의 불행이 마치 내 불행같이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같이 느껴지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타인의 슬픔, 아픔이 내 아픔같이 느껴지는 마음인 것입니다. 천지 부녀자, 하늘의 참된 부녀자로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격암남사고 예언서 이렇게 격암남사고 예언서를 풀어드리니 이를 밝게 보시고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사람은 무병불로 무한영생의 낙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